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3일 최병구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문제를 놓고 여전히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을 인재 영입 1호로 지목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한, 근데 그 취소가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들하고 전혀 상의도 하지 않았고, 아니면 최고위원들의 눈높이, 저는 뭐 최고위원들의 눈높이가 곧 국민의 눈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눈높이를 황교안 대표가 전혀 맞추지 못했다, 곧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이는 곧 정치를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인재 영입은 곧 정치다,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도 참 박찬주 전 대장은 귀중한 분이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언제든 1호는 아니어도 뭐 한 5호나 10호쯤으로 영입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고집입니다. 고집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 눈높이로 이미 아,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다음 카드를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의 묘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오히려 자, 좀 어려워졌을 때 뒤에서 총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황교안 대표가 좋은 기회를 이번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다시 잡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아,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부터 영입 무산까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돌아보려면 본인이 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과거의 사례를 되짚어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정치부기자를 하는 동안에 있었던 기억나는 일들을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영입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것은 1996년 15대 총선 때입니다. 왜 이랬냐면, 잘 기억나시면 1995년에 민자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한국당이었죠.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은 세대교체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대교체의 가장 큰 걸림돌은 JP였습니다. JP같은 노회한 정치인을 어떻게 집권당의 대표로 앉혀놓고 세대교체를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영호 당시 내무장관 등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서 JP를 몰아냈습니다. 그 JP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누군가를 앉혀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YS가 대대적인 세대교체형 물갈이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회창 전 감사원장입니다. 근데 잠시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박관영 저 대통령 비서실장 회고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이 실장을 부르더니 이회창 전 총리, 왜 그러냐면 이회창 전 총리는 김영삼 대통령 그 대통령 집권 시절에 국무총리를 했었습니다. 감사원장을 거쳐서 국무총리를 했었죠. 근데 국무총리를 자리를 어떻게 내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자리는 이회창 감사원장이, 아니 이회창 국무총리가 법에 규정된 총리, 요즘 책임총리 책임총리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려고 하다가 YS한테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들이밉니다. 대통령한테. 왜 그러냐면 현행 헌법과 정부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통해서 국정을 통할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부조직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국무총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YS가 그거 보고 YS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관련 참모들 얘기를 듣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해서 혼쭐을 냅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관해서 이회창 당시 국무총리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 당시 안기부장이죠. 안기부장은 대통령한테 수시로 독대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법률에 보면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한다고 돼 있는데 국가정보원도 마찬가지 아니냐, 나한테도 보고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혼쭐이 나고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YS한테 듣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에 따르면 하도 혼쭐이 나서 뒤로 돌아가서 문을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회창 국무총리가 나가는 문을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혼비백산했는데 그게 1994년의 일입니다. 근데 2년도 안 돼서 이회창이라는 사람을 다시 찾아라 내게 해서 선대위원장을 맡깁니다. 이게 YS의 용인술이고 세대교체를 하기 위한 YS의 메시지가 이회창 전 국무총리를 기용하는데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의 국민들은 물론 그때는 이렇게 YS한테 두 차례에 걸쳐서 혼쭐이 났다는 거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대쪽 이미지만 알려져 있었죠. 대쪽 이미지로 해서 그때 한번 기사를 찾아보시면 이회창은 이퀄 대쪽입니다. 대쪽. YS한테도 대들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근데 YS는 그 이미지를 자기한테 대들은 것 같은 이미지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회창 전 국무총리 선거대책위원장 기용 성공했죠. 원래 임기 후반쯤에 치르는 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은 확보를 못했지만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사실상의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이에 맞대항해서 DJ는 96년에 누구를 영입하느냐. 천정배, 정동영, 추미애, 신기남 뭐 이런 사람들을 영입합니다. 저는 이 영입은 지금 기억나시는 분들 지금 이름이 다 뭐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지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늘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동종교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빼고서 다른 사람들은 다 호남 출신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민주당 지지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정동영 전 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르죠. 뭐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전북인데다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MBC 앵커로서 워낙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 뭐 이 정도는 뭐 출신과 관련없이 그 셀럽 이미지 그리고 유명인사 이미지 이런 거로서 저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추미애 전 대표 대구 출신의 판사 전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맞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기다 여성이고 이런 사람을 발탁을 합니다. 그 물론 추미애 전 대표도 판사 시절부터 DJ 지지자였던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일반에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을 그것도 대구 출신의 여성을 전격적으로 발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재 영입입니다. 이러면서 추미애 전 대표 발탁하니까 많은 신문에서 DJ의 외연 확장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천정배, 정동영, 신기남 이런 사람들은 외연 확장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지적했지만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미애 전 대표는 다릅니다. 추미애 의원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기자들이 아 외연 확장이다 그래서 성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공이라는 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YS에 비해서는 덜 성공한 셈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찌됐든 간에 DJ의 이런 노력 평가해야 되죠. 자 그로부터 4년 후 또 인재 영입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회창 총재 이회창 총재는 이 당시에 김윤환 전 민자당 대표 이 세력을 사실은 이때는 이제 한나라당으로 바꿨을 때니까 한나라당에서 이 척결하는 데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인재 영입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제는 세대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윤환 세대에서 한나라당의 그러니까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이렇게 면면이 내려져 오던 이때까지의 집권당 그 세대교체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 세대교체는 뭐 비교적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재 영입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아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견제했다던 동종교배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출신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친위 부대들이 전부 다 아
이회창 총재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법무장관 가야지, 뭐 보건복지부 장관 가야지, 어디 가야지, 어디 가야지. 이거 주판을 튕기느냐고 사실상 자기 정치를 한 셈입니다. 그런 걸 이회창 총재가 잘 몰랐던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워낙 주변에 인재가 많다고 하니까 인재 영입할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경기고등학교 출신만 인재도 아니고 서울법대 출신만 인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 좋다고 반드시 정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회창 총재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았다. 물론 2000년은 아닙니다만 1998년쯤에 잘 아시죠? 박근혜 전 대표 영입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뭐 동종교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하는 그 상징성 때문에 성공한 영입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사태에 연루돼서 저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로 볼 때는 성공한 영입이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 달성의 후보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아마 그 당시 그 새천년 민주당은 아니고 민주당이죠. 그냥 엄삼탁 후보한테 그 자리를 내줬을 겁니다.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맞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엄삼탁 후보 잘 아시죠? 안기부 출신입니다. 안기부 출신의 정말 거의 직권남용의 장세동 당하는 정도의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DJ가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그것도 대구에다가 공천을 합니다. 그 당시 신문기사 보시면 알지만 엄삼탁 후보가 거의 당선됐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엄삼탁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딱 가보니까 박근혜 당시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기자했습니다만은 대구에 가면 저희 기자들끼리 농담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10만원짜리 수표 물고 다닌다. 그 정도로 돈 선거가 난무했던데도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후보를 그때 이회창 총재가 발탁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선거는 졌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인재 영입의 묘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 2004년에 보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탄핵 사태를 맞이하고 나서 치르는 선거였습니다. 이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가 바로 그 영입 얼마 전에 영입했던 박근혜 대표였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2004년에 전면에 내세워가면서 발탁한 사람이 누구죠? 지금 현재 한국당 원내대표를 하는 나경원 의원, 지금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유승민 전 공동대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세대교체입니다. 2004년에 박근혜 대표한테서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은 당의 이회창 총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거였습니다. 그 잔재 청산으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결국은 이회창 총재 사람이지만 그러나 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수혈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나경원, 유승민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 지금까지 정치 생명이 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의 뭐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봐야 되지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현재까지 정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재 영입의 묘수고 인재 활용의 묘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영입했던 사람 기억나시죠? 이때도 영입의 성공 케이스로 꼽힙니다. 김종인 대표. 김종인 대표 영입만 한 것이 아니고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서 김종인 대표한테 전권을 주었습니다. 전권.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거의 자기 맘대로 당을 운영할 정도였습니다. 아슬아슬했죠. 그럼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문제를 제기한 것은 김종인 전 대표의 전국구 비례대표 순번 이 문제 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마치 전권을 가지고 있는 듯이 저는 실제
전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공한 영입처럼 비춰졌습니다. 정치에서 진실은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성공한 영입이다. 또 하나, 지금 표창원 의원, 조홍천 의원, 뭐 이철희 의원 다 이때 영입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특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수석은 아니죠. 민정비서관을 하고, 공직기강비서관이죠. 공직기강비서관을 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립하고, 정윤의 문건 사태를 겪으면서, 저 마포에 가서, 식당했습니다. 그 식당을 지금 현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수차례 찾아가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거기에 또 참, 가서 설득하고, 이래서 데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재 영입의 묘입니다. 자기 편이 아닌 사람, 덧셈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재 영입의 묘인데 그게 또 인재 영입 1호의 상징성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갑질 법정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부인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공관병 갑질 법률적으로는 무혐의지만 그게 과연 도덕적으로 전혀 혐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영입도 아니고 인재영입 1호로 이런 정도의 정무감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또 그걸 가지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실패했으면 실패를 인정해야 바로 다음 처방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그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실수했다고 뒤에서 총질해? 오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 한 번 비슷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실수를 실수라고 지적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줄 알고 고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저희 기자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박찬주 전 대장을 우길 게 아니고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한국당의 덧셈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인재영입 대상이 누구냐? 물론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본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시고 오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을 한번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흠결 없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번 충돌했죠.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근데 이 경제정책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주장했던 경제정책이 지금 한국당과 비슷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 이 김동연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정치에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1호로 영입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물론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전 대표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표 시절에 거기 가서 비상대책위원장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와서 100%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 뭐, 북한에 물어봤네, 안 물어봤네, 이것 때문에 자기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표와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당 소속 당원으로서 흠결이 아니고 훈장입니다. 왜 이런 사람 접촉하려고 하지 않는지, 뭐 접촉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또 하나, 제가 최근에 타다와 관련해서 뭐 유튜브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린 사람이 소카, 타다의 모회사죠. 이재용 대표. 이 사람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선 나이도 젊고 얘기하는 게 아, 이 정치 감각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국종 와주대 교수. 자기 정치 안 한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만큼 국민들한테 아, 이국종 그러면 벌써 머리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득을 해야 되죠.
만약에 이런 사람 데려다가 나중에 집권했을 때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백년대계를 만들겠다. 그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문제와 관련해서 딸의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내부고발자 비슷한 얘기를 했던 최성애 동양대 총장. 물론 문재인 정부 진영에서는 이 사람의 뭐 학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아니 뭐 박사가 정치자랍니까? 그리고 그 학위라는 것은 뭐 학위 받고 안 받고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한번 그 학위에 학위를 가지고 학위를 뭐 받지 않은 학위를 뭐 받았다고 했다든가 뭐 이러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도덕성 한 번쯤 검증해보고 영입 대상에 올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젊은 중소벤처기업인 많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 제법 있습니다. 이런 사람 딱 인재영입 1호나 2호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발표했을 때 자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취약한 부분 경제나 그 다음에 벤처나 이런 부분에 관한 그 이미지 좋은 형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저 박찬주 전 대장 제가 박찬주 전 대장을 개인적으로 뭐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나은 다른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1호로 이런 사람을 선택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황교안 대표의 정무감각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도 계속 우기고 있는 저런 모양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바로 본인이 잘못했을 때 그 본인을 반성해야 두 번째, 세 번째의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목표로 했던 것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황교안 대표도 잘 성찰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